Sleigh bells ring, are you listening? In the lane, snow is glistening. A beautiful sight, we're happy tonight. Walking in a winter wonderland. Gone away is the bluebird. Here to stay is the new bird. He sings a love song as we go along. Walking in a winter wonderland. In the meadow we can build a snowman. Then pretend that he did poison brown. He'll say, I am man. And we'll say, no man. But you can do the job and you in time.안녕하세요. 저 이거 귤모자를 바꿔야 되는데 이거. 맞네. 아 귤모자 오늘 또 광희는 왜 이렇게 귤도 있고 그러니까. 아, 쌤 안 추우세요? 뭐야? 쌤 안 추우세요? 어 안 추운데? 안 추세요? 눈 내리는데? 지금 해발이 아, 귤모자를 쓰면 따뜻해지지. 지금 완전 한겨울이잖아요. 아, 지금 여기. 5,000m 상공이에요. 아, 이거 뭘 이 정도야? 상공이요? 상공? 상공? 뭔가 따뜻해 보이잖아. 해저 위에요. 어. 뭐야? 자, 우리 또 인사를 한번 또 가져야지. 각자 출근 인사를. 예, 예, 제가 출근했습니다. 원상이 출근했습니다. 추웠어. 상입이 출근했습니다. 호. 메리 크리스마스, 광일 출근했습니다. 아직 크리스마스 아닌데요. 아이고, 어떻게 일주일 동안 잘들 지냈나? 아니 누가 봐도 추워 보이세요. 아, 그래? 뭐 어떻게 뭐 광일은 일주일 어떻게 지냈어? 아, 재밌게 지냈지요. 아, 그래? 붕어빵 좀 먹고. 붕어빵은 아직은 못 먹었지만 뭔가 오늘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붕어빵은 뭐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먹기 시작. 맞아요. 그쵸?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이제 붕어빵 하시죠. 그렇죠. 슈크림이랑 이제 팥이랑 해가지고. 하루는 아시죠? 붕어빵. 어묵이랑. 네. 하루는 슈크림. 방어. 네? 방어요? 어, 방어. 방어. 방어회. 지금 이제 방어가 디펜스. 나오지. 제주도 슬슬 방어. 나이스. 상해병 또 눈 돌아가는데 광일이랑 방어. 대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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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정말 크게 방어하죠. 겨울에는 무조건 붕어빵. 문어빵이요? 문어빵. 아, 타코. 아, 타코. 저는 요즘에 그 석화구이에 너무 꽂혀가지고. 오리요?
석화구이. 너무 먹고 싶어. 구워 먹으면 아. 부들부들해져. 석화구이야? 석화. 돌도 씹어먹을 나이지. 그. 겨울 되면은 석화가 한 이만한 게 있어요. 어, 맞아요. 봤어요. 이거 이제 가위를 잘라 먹어야 돼. 맞아, 맞아. 일단은 돌.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일단은 그 겨울 되면 그걸 많이 먹지. 구워가지고 근사로 가면 거제도 가면 또 숟가락으로 파먹는 거거든. 한번 제가 또 거제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어, 알지 알지. 네, 그래서 이제 거제도 데려가서 한번 먹여보고 싶어. 그 석화? 난 가, 정해놨어요. 위, 그 위치도 천북 굴단지라고 있어요. 그 보령. 그 거기를 어떻게 알아? 다 검색해봤습니다.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다큐 3일 이런 거 찾아보면서 천북 굴단지. 근데 거기 뭘 판다고요? 굴. 근데 그래도 석화구이가 뭔데? 굴구이. 예, 말했지? 맞아요. 전광석화. 그니까 이제 돌에 붙어 있는 굴이야. 황영이 너 그럼 천북 한번 와. 천북 거기 뭐 천북 천국? 천북. 홍성 밑에. 홍성하고 대천하고. 보령 보령. 천북. 아 보령. 원장님 어떻게 지금? 저는 머리를. 국 작업을 했는데요. 오랜만에 한 3년 전에 이제 연습하던 음악을 다시 꺼내서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EDM 장르로 연습을 좀 해봤어요. 그게 또 그런 재미가 있지.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한번 만들어놓은 것은 또 언젠가는 다시 부활한다니까. 맞아요. 내 차이는 뭐 이제 서리를 이제 옷 좀 사 입혀야 될 텐데. 네, 서리 산책시키고. 겨울 옷을 사 입혀야 될 텐데. 몇 개 좀 샀습니다. 한 두 개. 하나는 지금 이제 광일이가 입고 있는 것처럼 뽀글이. 뽀글이 옷 하나 사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패딩 하나 사줬는데 작더라고요. 걔 이미 털옷을 입고 있는데 왜 또 털옷을 사줬어? 이번에 미용했어요. 아이고 왜 겨울에 벗겼어? 또 그걸 미용을 산책 나가면은 그 너무 더러워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이거 달라 약간 이제 깔끔하게 부분 미용하고 그랬습니다. 항문 쪽이랑 그다음에 예. 위생 쪽으로. 설이가 한번 산책을 하고 나갔다 오면은 집에 다른 개가 있대요. 뭐 다른 애 다른 애가 돼서 와요. 그게 그 정도야. 네. 아주 설치고 다니는만 서리가 대박이에요. 자 그럼 오늘의 이제 목요회의를 시작해보자고. 좋습니다. 파트야 오늘의 목요회의 안건은 뭔가? 자 오늘 목요회의 주제는 겨울 이야기 Winter Story. 야 Winter Story. Story of Winter. 네 루시와 함께하는 겨울 이야기입니다. 겨울 이야기 좋지. Yes. 아 여러분들 저희 의상에서 겨울 캠핑 냄새 나지 않나요? 느낌 나지 않나요? 냄새요? 뭐야? 근데 진짜 요즘 이제 겨울 공기 냄새 또 따로 있잖아요. 가을 따로 있고 여름 따로 있고 봄 따로 있는데 원상이는 어디 캠핑 온 거예요? 오늘? 저는요 있잖아요. 네. 우리 예찬이 형이 어제 저한테 봄이 형이 네. 같이 작업 끝나고 네. 저한테 작업 안 했는데요 어제? 아 어제 작업 네. 안 했어. 근데 어쨌든 같이 뭐 하고요. 자기는 스키장 목으로 챙길 거라고. 그래서 나도 그렇게 입으려고 스키복 같이 입고 왔는데 자기만 캠핑복 입고 왔네. 스키복은 아닌데 예찬이는. 그러니까. 제가 다 계획이 있었는데 귀찮았죠? 아니요. 그 뒤에 이제 저희가 오늘 뒤에 아. 원래는 이제 아예 그냥 헬멧도 쓰고 할라 했는데 그럴 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헬멧? 예. 아. 네. 그럴 수 있죠. 고글이랑 안전장비 뭐 할라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디 캠핑장 온 거예요? 저희 소개 좀 해주세요. 옷 소개. 저는 오늘 살짝 등산을 이게 위에까지 보면 살짝 등산복 같이 생겼어요. 아 예. 마이크 떨어졌죠. 벗어버렸어. 등산복까지 생겼는데 이 저는 이제 등산을 하러 온 겁니다. 아까 예찬이 형이 그랬잖아요. 해발 3000m 상공에 있다고 저희가 지금. 등산복이야. 상공 위에 떠 있다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까지 등산을 해온 컨셉이죠. 해발 3000이면은 나는 3000까지는 아니고. 야. 상엽이는요? 뭐가요? 헐. 캠핑 오늘 어디 캠핑장? 응수 쌤한테 표정 빠졌어. 캠핑은 아니고 상엽이는 표정 변했어요. 상엽이는 캠핑은 아니잖아. 저 자식이 뭐가 캠핑이 아니고 어디 그 연안부두 쪽에 그 저쪽 그 인천 바닷가 쪽에 데이터로 그래 딱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야. 저는 맞아. 원래 오늘 살짝 털옷을
입고 그 가짜 민크 털옷이 있어요 제가 검은색 그런 게 따뜻해요 살짝 그 귀공자 느낌으로 이렇게 겨울옷 하고 올라 했는데 가짜가 따뜻해 그래 예찬이 형 잘 잘했어 딱 캠핑 가는 사람 같아 가짜가 영상, 따뜻하다니까 영상이 이렇게 멈췄어요 봐봐 왜? 네가 좋아할 것 같아 보여줘 뭐 귀공자 같다 이거 멈췄어 여튼 자 그 아무튼 광일이는요 어디 캠핑장 오셨어요 어제든지 뭐죠 거제도 저는 북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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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핑을 하러 갔다가 조난을 당했어요. 조난을. 예, 그래서 춥지만 이제 추워서 북극곰을 사냥을 하면 안 되지만 추워서 어쩔 수 없이 북극곰에 친구를 왜 사냥해요? 친구가 아니에요. 친구잖아요, 곰. 저랑 원수예요. 곰 친구잖아요. 저희가 지금 친척 친척. 아우 추워, 아우 추워, 막 기침이 나. 저희가 지금 해발 3000m 상공에 있어서 뇌에 산소가 잘 안 통해서 이렇게 대화가 재밌게 맞아요 의식의 흐름대로 가는 것도 묘미예요 아유 살루 굿샷 굿샷 아니 이제 황일이 복장은 지금 이제 거제도에 좀 예. 이제 그 선장 아들 이제 배 몇 척 가지고 있는 좀 요트라 집 아들 그치 돈이 많죠 그거야 아무튼 북극에 거제도로 갔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북극에서 거제도로 갔어요. 그래요? 네. 목도리도 곰돌이네요. 맞아요. 이게 곰돌이 증표예요. 라이트 레프트인가요, 저거? 아니요. 라이트 원. 아니요. 라이트 원? 아닌데. 라이트 앤 라이트. 이런 오른쪽 불빛. 그 헤드폰 낄 때 헷갈려요. 아리 라이트 이게 왼쪽이 헤드폰 낄 때야. 그렇죠, 그렇죠. 라이트 헤드라이트인가 뭐. 맞습니다. 와우 맨. 또 다급한데요? 다급하게. 자 이제 나는 귤을 깔 테니 석봉이는 붕어빵과 호떡을 만들어 보라. 예이. 자 지금부터 저희가 겨울 간식을 만들어 볼 건데 김 과장님이 이걸 또 대결을 하라고 뭘 대결? 이 사람은 이제 그 머릿속에 대결밖에 없어 아마 좌뇌랑 우뇌도 싸우고 있을 거예요 지금 살짝 지내야지 그렇죠. 이분법 자체 구조로 네, 완전히 흑백 논리죠 그렇죠. 네, 자, 두 팀으로 나눠서 붕어빵과 호떡을 만들 거고요 둘 중에 실패한 팀에게는 바로 벌칙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총 6개씩 붕어빵 6개, 호떡 6개씩 만들면 되고 알겠습니다. 어느 팀이 더 잘 만들었는지 평가는 바로 음주 사장님의 내가 먹어보고 맛평가가 50점 뭐 이런 그리고 근데 약간 그게 중요해요 음수쌤 그 호떡 더 좋아하세요? 붕어빵 더 좋아하세요? 호떡을 좋아하지. 좋네요, 뭐. 내가 이걸 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어렸을 때 시장에서 사먹던 호떡. 왜냐하면 나머지 절반은 이제 왈왈 사원님들의 비주얼 평가 50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코레이션이 중요하겠죠. 사실 근데 크리에이팅. 저희 얼굴만 봐도 비주얼은 저희가 이겼어요. 그건 맞죠. 저쪽은 이제 그 비주얼니까 보석이 아닌 쪽인 거고 저희는 지금 비주얼리 예 저희는 비주얼 이제 마음씨가 결과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럼 마음씨가 이렇게 좋지가 않네요 저 친구들이 예 그만 후라이팬 들고 저거 봐요 저거 봐요 왜 아니 또 거제도 또 저기죠 네 부잣집 아들 벌칙 미션도 지금 확인할까요 좋아 그러면 뭐 봉투 예 벌칙 미션. 벌칙 미션이 든 봉투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 팀이 이 벌칙을 미션 수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과연 어떤 벌칙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 이런 건 돈 넣는 건데 원래. 체험 삶의 현장. 응수진의 1일 PD 체험권. 방송 전 소품 준비하고 방송 전후 SNS 게시물 업로드를 하면 된다고. 이게 뭔 벌칙이야? 무슨 소리야? 재밌는 일이. 재밌겠다. 괜찮은 시기였어요. 우리가 한 명 주면은 우리가 1일 작가님들이 되는 거야. 그냥 로그인해가지고 비밀번호 다 바꿔놔야지. 요즘 많이 지치시긴 하지만. 진 팀이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좋아요. 자 루시 붕어빵 팀, 호떡 팀 나눠주세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대로 가시죠. 저희가 호떡을 하겠습니다. 그죠? 호떡이 쉽지. 알아요. 다 그렇게 계획돼 있었잖아요. 호떡 하고 싶으세요? 아니요. 호떡 원해요? 아니에요. 어차피 안 돼요. 자, 그러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호떡이. 이렇게 움직이기가 더 할 줄 알아? 호떡이 꽤 어렵습니다, 그게. 호떡 만들어 봤어. 군대 붕어빵병 따로 있는 거 알아요? 형이 말한 거잖아. 이제 광일이 불부터. 자, 기계 불부터 넣고. 자, 만드는 동안 루시 파트장들이 추천한 겨울하면 생각나는. 기름칠을 해야 돼. 그렇죠.
정을 하면서 내가 기름칠 할래. 기름칠. 나 많이 하면 안 되고. 뭐 크리스마스 캐롤 아니야? 잠깐만 근데 기름을 이렇게 넣는 거야? 그렇죠. 네. 아니야. 그럼 이거를 들으실 곡은 이제 저희 원상이가 준비한 곡이죠. 네. 추천곡. 마이클 부블레의 여기 살짝 윈터 원더랜드라는 곡. 겨울 겨울 하면은 사실 마이클 부블레. 어, 원상이가 추천한 곡이야 이게? 그렇죠. 네. 약간만 부어서. 선생님. 아, 제가 첫 번째 추천하는 곡은 마이클 부블레의 윈터 원더랜드인데요. 윈터 원더랜드. 저희가 또 루시 콘서트에서 이 곡을 했었어요. 아, 그렇구나. 아닌가?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윈터 언제 원더랜드. 했었지? 한 번도 안 어떤 했어요. 남자야? 어떤 남자야? 진짜 실망이야. 아니, 언제 했던 것 같은데. 누구야? 하려다 말았다. 지환이지. 나 질투해. 하려다 말았는데. 오! 이거. 발라. 또 이 장갑을 여러분들 이제 좀 그거를 해드리자면은 알바할 때 항상 이렇게 뭐 여기가 손이 먹어 있다 이러면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아, 구멍에 맞지. 이렇게 원래 이렇게 해주는 게 역시 거제도에서 좀 생선 좀 잡아봐요. 보통 이제 딱 그 이제 수술실 가면 아무튼 그랬는데 전 마이클 부블레를 어릴 때부터 좋아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 Feeling Good이라는 노래가 되게 좋아요. 네. Feeling Good. 노래 좋네요. 이런 노래인데 마이크 부블레의 그 철자를 모르고 있었는데 여보 추천곡 보내느라 이거 봤는데 마이클 버블 이러더라고요. 버블. 이름이 버블이야. 버블? 이름이? 버블 버블 버블. 너 난리 났어 지금. 무슨 하여튼 장갑을 끼다가 사고를 쳐가지고 조금만 원상아 뭐가 들어갔어? 아 진짜 조금만 떠서 여기다가 아이고. 조금만 올려 광일이가 뭐가 뭐가 어떻게 됐어요? 사업이네 몰라. 이거 몰라 아. 사겠지 어? 야 아. 이거 아니야? 저우 아. 저우 그 사건이 너무 많은데 내가 조금만 올려 했지 좋았어. 아 이거 아 망했네. 건져내면 되잖아. 아니야 못 건져내. 이거 망했어. 기다려봐. 이대로 그냥 덮어. 아니야 막 하면 돼. 저거 아니야 저거? 조금씩 조금씩 우리 천천히. 우리 식용유 좀 혹시 줄 수 있는데? 이게 식용유예요? 이거 식용유 앞에 얼마요? 예? 대신 5,500원. 오케이 바로 예. 야, 일단은 이거 달고 놓을게요 후라이팬에. 우리 이거 저거 하게 생겼네 벌칙. 아니 안에 내용물이 많으면 맛있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일단 호떡을 만들기 전에 말이죠 봐. 장갑에 기름을 좀 이렇게 바르고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이제 이게 안 붙습니다. 그러니까 맞죠. 딱 덮어주면 너가 팥을 너무 많이 괜찮아 아니 아니 도도 놔두면 괜찮아. 자 호떡은 기름이 생명이에요. 그렇지. 네. 기름이 없으면 눌러붙기 때문에 기름을 좀 많이 둘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해놓고 원상아 자, 4분 기다려. 저기 반죽이 된 그게 있거든요. 예. 거기에다가 예. 이 숟가락으로 속을 채워넣고 동그랗게 만든 다음에 어머. 이제 좀 달궈지면은 여기다가 넣어서 하면 되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저의 마이클 부블레 원더랜드 들어보세요. 지금 끝났어요. 와 네. 뭔가 좋은 냄새가 나네. 두 번째 곡은 말이죠. 제가 추천한 곡입니다. 정승환님의 눈사람. 제가 참 아, 좋아하는 곡인데요. 눈사람. 왜 좋아하세요? 어떻게 하라고? 이제 이거를 손으로 해? 블레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눈사람이라고 저 책 이 정도 떼가지고 아. 저는 이 노래를 말이죠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작은 편이고 겨울에 혼자 이어폰 끼고 좀핀 다음에 대학교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잡은 다음에 그래서 이제 학교로 우선 치자 그런 생각. 광일이가 추천한 곡인데요 정승환님의 눈사람이란 곡인데요 제가 자주 불렀어요. 이 소리가 아주 인상적이에요. 지금 몇 시냐? 그 인대 접질리면 그 이제 어머님이 그거 치자나무 치자 이렇게 해가지고 붓기 뺀다고 해줬던 거 안 해줬어요? 알아요. 치자? 그거 모르세요? 붓기 뺀다고 이렇게 반죽해가지고 이렇게 뜨겁게 해서 딱 붙이면 반죽이? 그 반죽이 노란색인데 나중에 보라색으로 물이 빠져 붓기가. 우와. 냄새가 너무 좋다 반죽. 치자 나무? 치자였던 것 같은데 치자. 치자 열매. 열매 열매. 열매지. 열매 열매. 난 요 밀가루 냄새 너무 좋아. 치자 향이 너무 좋지. 천재 명창 넣고 숟가락으로 속을 좀 넣고. 빙봉님이 원래 이 노래 잘 이 모르는데 한 소절 불러. 광일아 한 소절 불러달래. 광일이가 알 리가 있나? 꽃잎이 번지면 당신께 요즘이죠. 근데 이게
이 좀 근데 너무 잘 붙는다. 저 호떡김 하면 안 돼요? 왜요? 왜? 호떡김 망했어요. 왜? 왜? 당신이 망쳤잖아요. 그래가지고 저거 저기에도 지금 좀 발라줘야 돼요. 저거에다가 동그라미 이거 이렇게 뒤집으면 되잖아. 아니야 뒤집는 게 아니야. 그 그렇지 거기에 이제 호떡 누르는 판에도 기름을 발라줘야지. 호떡 누르기에 기름을 발라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나중에 여기 있는 걸 이렇게 바를게. 아 그거죠. 그게 바로 창조 경제예요. 기름을 저측은 좀 많이 넣은 것 같은데. 회전력이 생명이거든 호떡. 기름이 많으면 타요. 자 근데 우리가 망해서 저희가 이제 뭐 호떡은 이제 회전력이 생명이야. 좀 많이 망했어 우리. 왜냐면 이제 아니면 그 버리던가. 학생들이 방법을 보통. 하나 더 주세요. 불을 좀 줄일까? 올려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아직 너무 그러면 바로 타. 아직은 기회가 있어. 왜냐? 나잖아. 그래. 나 이제 아무것도 안 할게. 생각보다 누르면 커진다. 우리 그럼 이긴 할 때. 그렇지. 응? 붕어빵에 귤 넣으면 맛있지 않을까? 귤을 넣어본다? 귤 넣어보고. 일단 나는 좋아할 듯. 건강식. 예술 점수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예술 점수 들어가세요. 예술 점수. 들어. 의미는 그러면 안 되겠어요. 전 이번에 팥을 밀가루처럼 넣고 밀가루를 안 해 넣을 거예요. 우두 붕어빵. 아니. 야 그러면 그게 이제 구워질까? 그거 그렇게 하면 구워지나? 그러게. 타겠죠. 좋은 생각이 났어. 좋은 생각이 났어. 아니 붕어빵 형태만 나오면 돼. 좋은 생각이 났어요. 어. 요 반죽 호떡 반죽을 아니야. 요거랑 뭉쳐가지고 그 안에 반죽을 넣고 또 한 번 넣는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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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론데? 오. 오. 왜요 왜요? 이거 봐. 우와 때깔 나오네. 와. 어 뭐야? 잘했지. 오. 그렇죠, 그렇죠. 저 잘. 그 여기에 야 있잖아. 뭔가 녹두전 같은데. 설탕으로 살짝 이렇게. 입맛이 돌아요. 녹두전 같아 색깔은. 겉에다 지금 저렇게 뿌리는 응? 거야? 이게 또 저희만의 비법이거든요. 아 이거 찍으시면 안 되는데. 아 설탕을 30년 찍으시면 안 되는데. 30년 전통을 넣는 거. 30년 전통 망했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아니 녹두전이야. 칼라는. 야 이거 뭐. 야 이거 얼마. 여기도 호떡 저기도 호떡. 대한민국은 지금 호떡 시대. 잘하는데. 예술 점수 좀 이거. 여기서 끝이 아니다. 얘도 잘하는. 세 번째 추천곡 나간대요. 예 찬스. 아, 네 이번에도 어. 눈을 오. 추천하셨네요. 저는 이제 자이언티님의 눈. 됐는데 이거 끝난 거 같은데. 올까요? 더 됐다 되나? 이게 좀 더 해야겠다. 진짜로 불이 좀 세야겠다 이거. 듣고 있으면은 제가 스키 타러 가서 혼자 들으면서 많이 그랬었는데 기분 진짜 좋아져요. 그거 들으면서 스키 타다가 넘어지면 어때요? 아, 안 넘어져 봤어요 전 스키 타면서 넘어져 본 적이 없어요. 벌떨이 지금. 자 개봉 박두합니다. 예스. 제가 먼저 볼게요. 우와 우와.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요. 아, 이야 예술인데. 그러면은 이제 예찬 씨는 이제 그 한간에 와. 이제 그게 있어요. 한간에가 뭔 소리예요? 어 그러니까 세간에 아 그러니까 뭐 요즘에 요즘에. 예. 그런 게 있습니다. 팥붕어빵이냐 슈크림 붕어빵이냐. 네, 슈크림이죠. 아 본인은 슈크림 취향이세요? 네. 그리고 최근에 제가 또 토론을 하고 온 게 있는데 우리는 단팥이 이제 붕어빵을 어디서? 먹을 때 머리부터 먹냐 이제 꼬리부터 먹냐. 아 그렇지 그렇지. 나는 꼬리부터 먹어. 꼬리부터. 예찬 씨는? 그 밀가루 저희 먹어요. 매니저는 꼬리부터 먹는다더라고. 오 예찬 씨는요? 저는 이제 머리부터 먹어요. 오 예. 배부터 어디, 먹는 사람도 있어. 어디 음미죠? 옆구리부터 먹는 사람이 있어. 지느러미부터 먹지. 지느러미를 먹어요? 지느러미부터 먹지. 위에 양쪽으로 자꾸. 근데 위에. 지금 제가 만든 붕어빵은요 머리와 꼬리가 없습니다. 아 이거 언제까지? 그냥 요만해요. 대박이야. 그냥 한 입에 먹어야 돼요. 배추 맛대요. 공간 남으니까. 구이용 생선이네. 원상 터졌어 이미. 이제 안 보여. 야 이거. 자 이제 붕어빵 나옵니다. 오케이. 얘가 너무. 붕어빵 성격 테스트? 이거 뭐야? 자 갑니다. 생각보다 붓는다. 짜란. 이 겉에 이렇게 되는 건 상관이 없어. 그냥 그렇게 삐져나오기만 안 하면 되는데 얘가 아직 좀 연약하네. 보여주시죠. 어떻게 나왔는지 보여드렸나? 이걸 긁을까? 이걸 더 넣어볼까? 아니야 이거를 네, 그러고 싶은데 장갑도 같이 먹는 건가? 여기 있는데 제가 잘 내고 있어. 우선은 얘네들이 지금 좀 연약해요. 그래서 살살 예쁘게 달래줘야 되거든요. 뜨겁다. 숟가락으로. 붕어. 우와. 새끼 붕어빵이네. 숟가락으로 퍼볼까? 좀 약하네. 조금만 더 구우면 이거 빼고 단단해져. 빼까지? 밀가루. 이걸 더 부어도 되는 거 아니야? 레스팅.
이건 이건 슈크림. 그거 슈크림이야. 레스팅이야. 땅아. 정신 짜. 자, 그러면 공기가 별로 없어서 그래. 조금 더 익히. 저 탔네. 저거 탔네. 아니. 우리 저 붕어빵 성격 테스트 한번 해볼까? 좋아요. 뭐야? 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이슈. 아니 붕어빵을 머리부터 발끝. 아 예찬이가 머리부터 먹는다 그랬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거 원상이가 겉에 좀 작업 좀 해주세요. 예찬이가 저거 읽어봐.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니 예찬이가 머리부터 먹는 당신. 붕어빵을 머리부터 먹는 당신. 아니 이거 말 따라라. 낙천적이고 예 그렇죠. 활동적이어서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맞습니다. 승부욕이 강하고 연애는 해바라기 스타일. 다만 무언가에 빨리 흥미를 느끼고 빨리 식을 때가 있네요. 와 진짜 예찬이 형이네. 진짜 신기하다. 진기? 진짜 형인데? 그거? 나지 뭐. 그게 형이야. 10초. 아, 꼬리부터 먹는 사람. 꼬리부터 원상이가. 네, 저요. 읽어봐. 꼬리부터 먹는 당신. 매 순간마다 항상 신중하고 여러모로 섬세한 당신. 스스로를 잘 가꾸고 사소한 것에도 신경을 많이 쓰는 로맨티스트. 부미티스트야, 원상. 다만 조금 둔감한 면이 있어서 누군가 당신을 짝사랑하는 걸 눈치 못 채고 있을 수도. 그래? 맞아. 나도 내 멤버들이 나를 그렇게까지 좋아해 주고 있는지 몰랐다니까. 그렇지. 돈.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진우님이 나는 뭐 그냥 아무데서나 먹지. 뭐 잡히는 대로 먹는 거지. 뭐 어디 뭐 대가리부터 먹고 뭐. 저희 호떡 ASMR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네. 그 권희 씨 마이크 한번 드리겠습니다. 진우름이. 예. 나는 진우름. 눌러야 돼. 모르겠다. 누가 눌러? 자, ASMR 하겠습니다. 네. 소리 듣고 갈게요. 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35,800원에 호떡 믹스 세 봉지를 팔고 있거든요. 3만 원을 봐. 진시황이 사랑했다는 바로 그 호떡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시황? 진시황이 호떡을 먹었대? 그래서 진시황 알지 형? 알지. 원상이 플레이팅 하는 거야? 정이 이거라도 좋죠. 잘해야지. 자 좋습니다. 별 효과는 미미했네요. 효과는 미미짱. 아이고. 그럼 지느러미부터 먹는 당신. 정과 리광이 많은데 한편으로는 신경질적인 당신. 오. 되도록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유혹에 약해서 이성이 건네는 고백을 쉽게 내치지 못하는 스타일. 자 이제 이건 너가 해. 내가 플레이팅 하고 있어. 전혀 안 맞네. 전혀 안 맞네. 플레이팅. 장사. 아 붕어빵에 왜 귤이 있어? 이렇게 내가 뭘 하면 돼? 이거? 세워서 잘 이거 플레이팅 해봐. 아니 붕어빵에 왜 귤이? 안 누르고? 안 눌러도 되지 않을까 이제? 네, 귤은 이제 보내주고 완성하고. 아 뭐야 나 이렇게 했는데. 아니 너무 와우스 보이셨다. 아 저 팀 바꿔주세요. 아 왜 팀. 근데 형 이거 안 세워줘. 어디? 아, 할 수 있어. 그치. 예쁘게 잘 해놔줘야 돼. 그래야 나중에 호떡이 아니라 빈대떡 같습니다. 호떡. 나 근데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 여러분 아까 얘기했구나. 슈크림인지 단팥인지. 예. 나는 단팥이야. 단팥이야. 상엽이는? 저는 이제 그 지금 보고 계시는 당신과 같은 취향입니다. 무리수를 뒀지만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해 씨는 거의 녹두전이야. 슈붕이냐 팥붕이냐. 네. 사실 뭐 붕어빵 안에 슈크림이 들어있는지 팥이 들어있는지 굳이 생각하면서 먹어야 합니까? 맛이 다르잖아요. 광고 멘트 같았어. 맛이 다르지. 엄청 다르지. 이게 카피라이터들이 좋아할 만한. 자, 네 번째 추천곡 상엽의 윤만만 겨울을 걸린다. 윤딴딴이요. 윤딴딴. 제가 대신해서 윤만만 죄송하다고 전해드립니다. 윤딴딴님 제가 진짜 팬이라 가지고. 신세대시네. 윤만만으로 보여 나도. 아무튼 윤딴딴님의 겨울을 걷는다. 광일이 처먹? 왜 광일이 왜 먹었어? 아니요 광일이는 그냥 다 먹으니까 처먹. 좀 이따 드시는 거죠?
그러면 저걸 올리는 뭐 심사 받고. 그 상엽이 형의 추천곡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아, 일단은 이제 윤딴딴님의 겨울을 걷는다라는 곡이고, 이 곡이 신기하게 군인분들한테 인기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어, 진짜? 예. 뭐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한창 버스킹 할 때 군인분들이 이렇게 신청곡을 하시면 이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윤딴딴의 겨울을 걷는다. 근데 겨울에 군인분들께서 많이 걸어 다니셔서 그래요. 아, 그래서 그런 거구나. 고생이 많으시잖아요. 고생 많으시죠. 그 고생하시는 국군 장병 여러분께 영상 편지 부탁드릴게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한시도 쉬지 않고 열심히 뭐라고 해야 되죠? 열심히 나라를 지키고 계시는 많은 국군 장병 여러분들, 당신들이 영웅입니다. 오. 신병장님. 신병장님. 뭐라고 진짜 가본 적이 없어서 무슨 대사를 쳐야 되는지 모르겠고. 뭔가 소대장 같은데. 그래서 보통 병장님들한테는 말을 잘 안 걸죠. 그렇죠. 그렇죠. 상엽이는 호떡을 좀 만들어 봤네. 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제 예찬이 형의 병장 시절은 어땠어요? 사랑 나는 이제 병장 때. 아, 소탕 필요 없이. 한 너그러운 인자한 이제 그런 지휘관이었죠. 그렇죠. 그렇지. 그런 찹쌀 동아치 같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형을 괴롭히는 후임은 없었어? 많았어요. 후임한테 괴롭힘 당했어? 아니 이제 신병장이 뭐라는지 그래줘요. 다섯 개 주셔야 되는데 1명이? 얘 집 가시잖아요. 아 열흘 남았잖아요. 아유, 민간인이잖아요. 아, 새우 병장은 막 병장이에요 거예요. 이러면서 새우 먹어 좀 사달라고 청소도 안 하는 게 이러면서. 야, 넌 새우 먹어요? 난 뭐 그거 불고기요. 누르지 않을 거야? 나 누르면 안 돼 그거. 걔는. 아. 걔는 이제 탑설 동아치. 나 여섯 개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제가 이거 한 번 하는데 5분 걸리거든요. 15분이 저는 소요 같아요. 5분이면은 빠른 거지. 저희는 하나에 15분 걸리네. 두번 빠르 완성됐지. 그러기엔 지금 5분 지났는데 두 개인데. 5분밖에 안 지났어? 예, 저 5분만 이거 두 개 만든 거. 일단은 이거 먼저 시식을 좀 해보실래요? 좋아요. 선생님. 씻기 전에. 오. 아니 근데 아니 아 우리 것도 씻어 그러면. 그치? 아니 근데 먼저 드세요. 나 어떻게 된 거지? 아니 이게 이렇게 비주얼로 봐서는 이게 호떡이라기보다 그 빈대떡 녹두전 쪽에 가깝지 않은가? 녹두전. 그렇지. 약간 그러면 대꾸. 그 겉보기에 그 모습이 호떡 같지 않다. 그렇지. 그러면 이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거야. 아. 마이너스. 그 호떡은 둥그럽잖아. 그렇죠. 근데 이건 누가 봐도 파전 쪽인지. 거의 감자전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감자전. 그 녹두전. 아, 이 호떡에 슬픈 사연이 있어요. 그래요? 왜? 녹두전이 되고 싶은 호떡의 이야기입니다. 저희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호떡이 지금 드셨어요. 아, 그러면 이제 뭐 과연 먼저 먹어. 선생님 어떠세요? 저 솔직히 말할게요. 그냥 밀가루 같은데요? 제가 먼저 말하겠습니다. 예. 그냥 고등학생 시절에 오. 서현역 겨울이 생각나네요. 어디요? 서현역의 그 현대백화점. 한번 더. 이렇게 길게 양옆으로 건물이 있고 알아. 가운데로 이렇게 뭐 타코야키 팔고 붕어빵 팔고 그치. 호떡 팔고 이랬는데 납작만두도 맛있거든 거기. 근데 그날따라 호떡이 먹고 싶었어 형들이랑. 그날 먹었던 호떡이 정말 맛있었거든요. 그 맛이 나요? 그 맛입니다. 근데 저 친구들은 이제 저희 상대편이기 때문에 그 호떡을 따라올 수 없어요. 그니까요. 지금 보세요. 붕어빵 보세요. 왜 붕어 싸만 거예요? 뭐예요? 왜 이렇게 하얀색이에요 붕어가? 아주 할 말을 잃었네. 붕어빵이 더 잘 만들었다 노란아트. Foreigner. 호떡이 더 잘 만들었다 빨간아트. 호빨 붕로. 진짜. 근데 희한한 게 있는 거네 이거 이렇게. 이게 비주얼은 파전 같아 보이는데 맛은 호떡 맛이 나요. 맛이 달아. 사이가 잘 세워줘 이쁘게. 맛은 먹어봐. 그러니까 호떡의 아이덴티티는 지켰다는 거. 나도. 나쁘지 않습니다, 봐. 기름 어디 갔지? 뭐예요? 그리고
빠르게 두 개만 더 만들어. 아주 반죽이 잘 돼서 밀가루 같지 않고 찹쌀 같아. 그죠. 쫀득쫀득한 식감이 좋네. 쫀득하니 그죠.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이 호떡은 너무 맛있어서 많이 먹으면 살짝 더부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부룩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네. 그냥 조금만 먹어도 더부룩할 것 같은데요. 야, 원상이가 맛평가 대강으로 더부룩해 많이 먹어. 원상 씨, 조금만 먹어도 더부룩하지 않으세요? 조금 그래요. 그죠. 야, 노랑이 노랑이 북노 호빨. 왜 빨간색이 더 많니? 왜 빨간색이 더 많냐? 화전인데? 아, 이제 완전 감 잡았다. 아, 나도 알았어 이제. 어? 파란 건 뭐지? 완벽해? 잘하지 형. 완벽하다. 완전 잘하지. 딱 그 느낌 나지 않아? 장사. 예찬이는 뭔가 자세가 나오는데 붕어빵 아저씨. 오늘 복장부터가 금방 아저씨예요. 어. 대학원 수업료라도 좀 더 벌어보려고 이렇게 다운. 논문 통과 안 돼서. 너무 비싸. 이게 맞네. 이렇게 누르고 나서 설탕을 올리네 원래. 이야, 막상막합니다. 막상막합니다 지금. 너무 들러붙어서 그래. 그 붕어빵. 잠 기다려봐. 그치 그치 그치. 얘들이 이제 막상막하야. 여기서 만나는 거야. 얘도 좀 못생겼으니까 지금. 오, 맛있다. 이렇게 해서 호떡 맛있지? 오, 맛있네요. 맛있어. 아, 피가 나네. 누가? 아니에요. 사실 호떡은 뭐 단맛이지. 노랑 하트가 노랑 하트가 뭔데요? 따란다 우리 노랑 하트야. 노랑 노붕. 오. 내가 노란색이잖아. 그렇지 오늘. 그렇지. 원상이 노란색이지. 아, 뜨거. 오오오 점점 노란색으로 점령해 갑니다. 선생님 붕어빵 드셔보셨어요? 붕어빵 먹어볼까? 붕어빵 앞쪽 걸 드려. 팥 좋아하세요? 아니면? 팥이지. 아이. 팥 슈크림도 있어. 응. 아 그래? 네. 뜨겁습니다. 아, 좀... 야 근데 맛있다 이거 또. 뜨겁습니다. 네, 죄송하세요. 저 이제 옆구리 붙으십니다. 이거 무슨 거? 귀엽죠? 굴비, 굴비. 조금만 조기. 어떠세요? 오. 맛있죠? 겨울이 느껴져.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 이제 매장에 기장의 무기가 있어요. 이제 그. 육즙을 가두죠. 보이세요 지금? 에? 육즙을 가두는 거 보이세요 지금? 육즙이요? 예. 육이 어디 있어요? 육즙을 가둡니다. 그 육이 어디 있어요? 있어요. 숫자 육이요. 숫자 육이요? 예. 육즙을 가둡니다. 가두고 이제 왜 가두를? 예? 왜 가둬요? 육즙을 안에 가둔 다음에 레스팅을 한번 해요. 이렇게. 딱. 레스팅 얼마나 해요? 이제 레스팅을 하고 레스팅의 이제 포인트는 뚜껑을 덮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대박이다. 뚜껑을 덮어서 레스팅을 충분히 해준 뒤에 육즙이니까 6초. 6초를 이미 지났네요. 좀 지나긴 했는데 너무 오래 쉬었어 너. 쉬면 안 돼. 레스팅 쉬면 안 되지. 쉬면 안 돼. 자, 여기가 찹쌀 그 빠베기 같은 느낌으로 여기다 이제 이렇게. 오. 항상 안 뿌렸거든요 일부러. 탁탁탁탁 이렇게 뿌려준 다음에. 설탕이 너무 많다 싶을 때 이제 살짝 이제 이렇게 말을 잘 안 듣나 본데요? 저 뭐야? 저거요? 도넛이 도넛도 아니고 아니 조심해 아니 지금 상혁이가 뭘 만든 거야? 도넛입니다. 찹쌀 꽈배기 도넛을 육즙 가득한 그렇죠. 자 이제 완성됐습니다. 이거는 아 이거 아무나 안 알려주는 건데 이것도 전국에 계신 또 이제 호떡 아주머니들도 이거 또 난리 나겠는데? 자, 오 근데 비주얼이 이거 아이. 되게 도넛 같고 그래 팬케이크 같죠? 뭔가 그치. 이거 이름을 제가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두꺼운 호떡 위에 누린 서리 눈.
저도 한번 해도 돼요? 아 근데 이걸 호떡이라고 할 수가 있냐고. 대왕 알파카똥. 그냥 동그랑땡. 아니 난 뭐 먹어봐. 선생님 뭐. 선생님 안 드신다. 아니 이것은 사실 아까 그 호떡 맛도 그냥 밀가루 익혀가지고 설탕만 뿌린 거예요. 설탕밖에 안 나요. 어때? 맛있어? 근데 맛있더라. 달달하니까 원상에는 맛있다 그러지. 호떡 맛있더라. 그거 줄 수 있어요? 접시? 자 그럼 점수를 매기겠습니다. 어 벌써요? 50점이었나? 50점 만점이었나? 그리고 나머지 이제 맛있어? 그죠? 우리 저 왈라리 분들이 이거 괜찮다. 아 이게 비주얼 평가. 이게 호떡이요. 이게 두껍잖아요 지금 평소 다른 호떡들에 비해서. 그래서 하! 이 겉에는 엄청 바삭하고 더군다나 부모... 아 점수 자 점수 네? 100점 만점이죠. 붕어빵 네 98점. 오! 높은 점수 49점이겠네요 호떡 97점. 예! 오! 97.5. 우리가 0.5점 높아. 제가 마지막에 만든 거 꽤 맛있어. 붕어빵 3. 이거 한번 드셔보시고. 마지막으로 만든 게 진짜 맛있거든요. 이거? 예, 네. 붕어빵은 이미 저 팥 앙금에서. 아 그건 맞지. 예, 맞아 맞아. 거의 승부가 났어. 제가 그 마지막으로 만든 게. 근데 호떡은 정성을 다해서 구웠습니다. 이거? 예, 오 예. 완전 정석인데. 내가 진짜 정석이에요. 오 호떡 향. 아, 아까 진작 이걸 먹으세요. 겉바속촉. 와. 맛있어요? 아무튼 제가 아까 든 말을 계속하자면 이 호떡은 다른 호떡들에 비해서 두껍잖아요. 그래서 이게 겉에는 바삭한데 설탕도 있어가지고 더 그 크런치함이 느껴지고요. 크런치함. 안에는 되게 촉촉해요. 그래서 마치 안에 내용물이 그러면 반죽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고기의 안쪽 부드러운 살을 먹는 느낌. 대신 많이 먹으면 체할 것 같아요. 더 있어야겠다 이거. 많이는 못 먹어. 아 벌써 아까 속이 좀 니글니글합니다. 니다 이거. 아 이거 맛있다 이거. 마지막 만점 이거 맛있다. 감자전이 너무 달아. 오 맛있지. 와 이거는 호떡 맛이 제대로. 야 이거는 왜 나만 이거 먹고 있냐. 나도 줘. 진짜 명동인데 이거. 어 아니 광일이가 뭔가 센스가 있네. 오. 어 이건 왜 맛있지? 너무 맛있네. 맛있다 광일아. 어. 파는 호떡 맛 나요 이거. 파는 호떡 맛 제대로 나요. 진짜. 가만 있어봐. 사도 이거 줘봐. 이게 두꺼운 거라는지. 그렇죠 그렇죠. 글쎄 이것은. 제가요 사실 호떡을요 그 서현역 그때 마지막으로 먹고 한 번도 못 먹어봤거든요. 왜요? 광일 거 먹어보니까 다르다. 맞아 맞아 맞아. 생각이 나도 딱 먹으니까. 이게 그런 거죠. 그 라면도 오래 끓일수록 맛있다고. 많이 끓일수록. 라면 많이 끓일수록. 아 끓이다 보면 는다고 네. 실력이. 그런 거죠. 서현역 호떡보다 광일이 호떡이냐고요? 설탕. 안돼. 사실 호떡이나 붕어빵, 타코야끼 같은 거는 그 정도는 아니다. 음식 맛도 음식 맛이지만 중요하지만 그 주변 환경과 그 배경이 굉장히 중요한 음식들이죠. 서현역의 크리스마스는 정말 뭔가 감성했거든요. 맞지 맞지. 사람도 많이 없고. 맞지 맞지. 뭐 없진 않지만 어쨌든 그런 느낌. 맞지 맞지. 서현이 어디예요? 서현역 잘 알지. 야탑 밑에. 야탑이 어디예요? 서현역 위에. 야탑 몰라. 야탑. 아 축구하러 갔던데. 축구 한번 했어. 아 맞아 맞아 맞아. 거기 축구장이 있나? 거기 옥상에 하나 있더라. 어 배부르다. 제가 거기서 실용음악 학원을 처음 다녔었거든요. 붕어빵도 먹어보고 맛없는지 얘기해달라고. 보이죠. 붕어빵 혹시 다 됐나요? 아니, 좋았지. 아직이요. 아 붕어 다 된 거 하나. 빵 하나 있어. 아 한 방해리 한번 먹어볼래? 붕어빵 그 이게 제일 오래된 거야. 이게 뭐예요? 슈크림이요? 슈크림입니다. 제일 오래된 거야 근데.
너무 맛있어 붕어빵. 뭐 거제도에서 먹었던 맛 나지. 무슨 바삭 소리가 안 나긴 해. 아니야, 일단 맛있는 거야. 저렇게 한 입에 먹을 만한 거. 괜찮아, 이겼어. 왜 이겼냐 이거? 어때요, 광일 씨? 맛있어요? 맛있네요. 반죽이 잘 됐지. 슈크림이 반죽. 슈크림이 맛있네요. 슈크림이 맛있지. 나 야탑에 맛있는 맛집 알아. 야탑에 뭐? 카레 공방이라는 되게 안쪽에 숨어 있어요. 건물 카레? 상가 안에. 카레 공방. 카레 잘해? 여기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래? 짱가레 돈가스. 거기 진짜 맛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성엽이 형 먹으면 되겠다. 자, 붕어빵을 이제 머리부터 먹냐, 꼬리부터 먹냐가 이제 또 이제 화제잖아요. 그죠? 저는 이제 빵을 왜 꼬리부터 먹나? 자, 머리부터. 저는 말이죠, 반을 접어서 머리랑 꼬리랑 동시에 먹겠습니다. 그 논란을 잠재우겠다. 그렇죠. 저는 말했어요. 제가 어떻게 먹는지 말씀드렸는데 예. 어떻게 먹었냐면 왜 이럴까 이거? 큰일 나. 얼큰하네 이거. 살아있네. 기울 하나만 줘볼래요? 기울이요? 응. 이게 어떻게 하냐면 와 뜨거워. 이제 제가 다른 데서 이제 보여드렸는데 귤? 머리하고 꼬리 누가 뭐 뭘 먼저 먹냐 하면은 이제 방금 나온 이거 붕어빵만큼 뜨겁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뜨거우니까 손에 잡기가 힘드니까 그냥 이렇게 하다가 그냥 아무거나 먹어버리는 거예요. 귤을? 아니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죠? 뜨거운 음식 먹을 때. 아니 귤도 어디서부터 까냐 그게 있어. 맞아요. 앞에서 까냐 뒤에. 여기 똥구멍에서부터 따라야죠. 그렇지. 이거 너무 뜨겁다. 그 사장님 씨 뜨거운 음식 잘 시키기 잘 시켜서 드시라고 제가 재롱잔치 한번 하겠습니다. 응? 예. 네. 가자. 자 채색 달리라 씨바. 어 신병장. 뭔가 어색해. 저 친구 재주가 많아. 소주를 많이 드셔가지고 손이 떨려. 옛날 이거보다 잘했는데. 그러게. 아 이제 적응돼. 아 왜 발을 올려? 애찬이 형. 이거 어떻게 해? 에이징 컵은 어쩔 수가 없어. 뭐라고? 에이징 컵. 에이징 컵이라고 이제. 그러니까 내가 그쵸. 소주를 많이 드셨다고 하잖아. 붕어빵 맛이. 붕어빵이지 뭐. 야 이거는 너무 뜨거워서 아직 못 먹어봤는데. 여기에 라면을 넣으면 라면이 있겠어요. 계란 후라이드. 네. 아우. 지옥에서 온 붕어빵. 오. 지옥 맛. 라면을 너무 있는. 너무 뜨거워서. 혀를 익혀서 먹는 요리인 줄 알았어요. 제가. 정주야. 아, 육즙이 살아있네. 살아있네. 형의 입 안을 녹여서. 아니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반으로 자를 때부터 걱정이 되더라고. 야 이거. 어우 야. 근데 붕어빵은 뜨거운 맛과 그 이렇게 불어서 먹는 그 맛이거든 둘이. 맞아요. 어, 날씨 춥고 그 한번 먹어. 이러면 호떡이 왜 호떡인지 아세요? 붕어빵 반응을 네. 잘라 먹는 심리 테스트 결과도 준비되어 있지. 호호 불어 먹어야 돼서. 진짜 그래서 호떡이야? 네. 그렇지. 아니 조울호. 반으로 조울호에 잘라 먹는 당신. 대담하지만 꼼꼼하면서도 착실한 성격, 조금 까다로운 면도 있어서 사람들이 다가가기 어려워할 수 있어요. 바람 피우는 것 자체를 극혐. 연애 상대를 만날 땐 신중히 만나세요. 어디 바람을? 그럼. 바람이 불어오는 곳. 포르투갈 아니야? 아니요? 포르투갈이지, 포르투갈. 빵? 우리나라 말 아니야? 빵. 빵은 이제 프랑스 말이다. 빵? 프랑스 말도 있고 스페인어로도 브레드, 빵은 빵이라고 브레드. 해요. 그건 영어고. bread. 예. 그래서 빵이 빵? 일본에서도 빵을 빵이라 그래. 빵. 아, 그래. 몰랐어. 난 포르투갈어인 줄 알았는데. 나 최근에 알았어. 포르투갈에서도 아마 빵은 빵이라고 할 거예요. 예. 포르투갈어로. 카스테라 이런 건 다 포르투갈로. 자. 자, 이렇게 해서 겨울 간식 배틀 아, 가로수. 여기 왈라리 갑자기 우승팀을 말씀해 주신다고요? 왈라리 분들
포르투갈의 압박에 월날 사원들 투표는 아까 끝났어요. 아 노란 걸로. 아 근데 지금 제가 이거 먹어보니까 귤을 먹어보니까 이 세 개 중에서 귤이 제일 맛있어. 진짜. 귤이 제일 자연을 맛있어. 사람이 자연을 이길 수는 없는 거야. 근데 오늘 김과장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브라질을 직접 만드신 거예요? 그럼. 우와 진짜 음식 잘한다. 아 귤을 맛있는 거 잘 샀어. 귤은 잘 샀어. 근데 반죽은 정말 맛있겠지만 우리가 끝을 이상하게 했어요. 어 맞아. 반죽은 잘했는데 역시 조리 과정에서. 음식을 진짜 잘하셔. 언제 한번 나오셔가지고 음식 한번 해주시죠 방송에서. 아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굿샷. 자 이렇게 해서 겨울 간식 배틀 최종 우승 팀은. 예, 찬원상팀! 예! 와. 수고했어. 이건 이미 결정이 된 게 저거하고 저거 단팥 앙금하고 저기에서 끝난 거야. 맞아, 맞아. 여기는 이렇게 다 준비가 돼 있는 거야. 그래. 여기 없잖아. 우리는 뭐 설탕 좀 주고 이거 그, 하라고 말이야. 아주 김과장 내가 PD만 돼 봐도 아주 그냥 어, 내가. 그래. 그럼 버카 뺏어버리고. 원래 그 장인은 도구를 따지지 않는다고. 아 도구가 아니고 재료죠. 재료를 그렇죠, 좀 따진 겁니다. 예예. 예. 장인이 따져요 그리고. 예. 자 이제 머리가... 다음 주에 상혁 광일 파트장은 일일 PD 잘 준비해 주도록. 오케이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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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호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막내 조연출. 아니 아니야 그렇잖아요. 기대하세요. 좋습니다. 네. 예, 뭐... 제가 다 부셔버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요즘에 하는 유행어가 밀고 있는 유행어가 있거든요. 푸시는 직업이 아니긴 한데요. 뭐 떨고 있으라고. 아. 네. 떨고 있으라고? 떨고 있어라. 내가 갈 테니까. 오. 떨고 있으라고? 이제 좀. 오야 내가 가니까 떨고 있어. 뭐 감 떨어? 긴장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맞죠? 맞아요. 진짜로 촬영 준비랑 소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진짜 피곤하겠다. 아니 간단해. 뭐. 제가 PD인데요. 저희 지금 제가 제일 잘 나갈 PD인데 다음 주는 이제 결방입니다. 농담이고 뭐 이제 누워가지고 하고 싶으신 거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윗사람들은 하지 않아요. 김 과장 그 다음 주에 알아서 보고서 해가지고 갖고 와. 내 친구. 아, 두 분이 과장님 밑이래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제가 사장인데 무슨 소리예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 우리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난 다 얘기하고 그래 그래. 어 진짜? 응. 저 혼자 있고 싶어요. 가세요. 집에 가세요. 광일이 진짜. Anyway. 자 그럼 잠깐 이제 정리하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오자고. 떨고 있어. 하고 말을 한참 외웠는데 그러니까 비청거리게 하네 날 어제와 같이 해 네 한숨에 넘어가네 도미노 같이 해 템포 낮춰 신중하게 생각해도 돼 천천히 별론별로 다 솔직하게 말해줄래 Tell me 조금 문제가 있다면 쟤보다는 내가 나쁜 것 같다는 저에게 관심이 없어 보이는데 왜 자꾸 제발
거기만 딱 안 들어가가지고 나갔어? 예. 이건 댓글 좀 읽어볼까요 우리? 그게 나갔어? 화면에 잡혔어. 오마이갓. 뭐 댓글 예. 원상이가 읽어줘야 된다고. 현재 명창 너구리 삥뽕 님께서 PS 콘서트에서 사랑을 전하고 싶은 김루시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해야 여러분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티켓팅을 해봤는데요. 3화 제자리가 하나도 안 남아있을 줄은 몰랐답니다. 띵! 실패하셨다는 거야? 나! 어렵죠? 걱정 마세요. 여러분들이 저희를 그렇게 사랑해주시고 기다리신 만큼 저희는 또 콘서트를 하게 되는 거랍니다. 27인데요? 그러니까 넘치면 넘칠수록 저희는 콘서트를 또 할 수 있다는 것. 그치, 그렇죠. 그치. 여러분들이 넘쳐줬기 때문에 저희가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콘서트를 열 수 있다는 맞죠? 것. 예? 최상엽 새끼손가락 조합, 상엽이 걸군. 너무 궁금한 게 있답니다. 도미노 인트로에 앰비언스가 빠밤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뭐뭐 들어갔네요. 왜 저러는 걸까? 밥밤? 밥밤이라는 그냥 새끼손가락만 새끼손가락인 거고 대답은 원창이 형이 해야 돼요. 아 그러니까 새끼손가락 최상엽 자가 말한 예찬이 형이 읽어준 질문을 제가 말하네요. 아 그게 아마 예찬이 형 예전에 그 상엽이 형이랑 상엽이 형 생일 그거였나? 방송이었나? 라이브였나? 예찬이 형 그 거짓말 탐지기 무서워했던 거 그 소리도 들어갔고요. 광일이 생일 빠밤도 들어갔고 우리 웃는 소리 또 옛날에 미니게임 전국할 때 그것도 좀 들어갔던 것 같아요. 많이 들어갔네 생각보다. 거짓말 탐지기? 사실은 빠밤이 제일 메인이긴 하죠. 그걸 왜 메인으로 넣을 생각을 했을까요? 그게 진짜 진국이거든. 근데 오늘 또 갱신을 한 것 같긴 합니다. 아니에요. 예. 빠밤까지 해줬어야지. 어떻게 그 거기서 벗어났는데 못 벗어났어요. 근데 진짜 너 하늘이 도운다. 예능신이 강림했어. 이런 걸 왜 도와? 아니 아까 앙꼰대 그 잠깐만 이거 이유진님 앙꼰대 빠밤 듣고 싶다. 앙콘대 앙콜 콘서트 때. 아 앙콜 콘서트 때 도미노 듣고 싶다고. 안 되죠 뭐 그거는 쉽지 않죠. 언제예요? 이미 이렇게 꽉꽉 차 있는데. 그렇지 뭐. 뭐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뭐. 그러니까 듣고 싶다고 그러신 거.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됐는데 오늘 응수 씨는 어떠셨습니까? 뭐 이제 예찬이 씨 뭐 한 거 뭐 있습니까? 기계 기다리다. 그렇지. 기계 기다리다가. 아니야. 진지한 거 없는 건 저거 그래도 예찬이 형 모양을 저렇게 잘 잡기가 힘들어요. 모양을 에이. 아 모양 진짜 생생 새겨주네. 모양을 뭘 잡아요? 붕어빵 풀이 있는데. 그렇지 그렇지. 얼마나 한번 스위치는 것밖에 없어. 스위치. 형 내 기분 알겠지 뭔가. 뭐 내 기분이 알지. 오늘 말도 별로 안 하고 뭐. 스위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할 거 없으니까 귤이나 저글링이나 몇 개 깼는데. 다 놀다 갑니다. 아, 수고했어요. 줄까지 몰고 가냐? 원사이는? 아 저는 오늘 사실 별로 한 게 없이 말만 하다 간 거가 가는 거 같은데. 아니야 우리 원사이 잘했어. 원사이 최고였어. 오늘 왜 이러지? 아무튼 오늘 재밌었고요. 저가 호떡을 그러니까 길거리 군것질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오늘 먹고 좀 반했어요. 이제 문어빵 말고 이것들도 많이 먹게 될 것 같아요. 다 꼽아. 아, 아 웃기다. 아, 난 너무 배불러. 난 과식했어 지금. 난 과식. 호떡으로 과식해 먹는 거 처음. 오구와. 저는 이제 저희가 저번 주에 그 이제 약간 뭐랄까 약간 살짝 이제 뭐랄까 그냥 말만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저희끼리. 그렇죠. 뭐 다른 거 뭐 안 하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뭔가 저희끼리 좀 친해진 것 같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뭔가 약간 이렇게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약간 막 노가리 특집 같이 그냥 이렇게 말만 해도 뭔가 좀 세워지지 않나 이런 좀 친근함을 느꼈고. 오늘요? 그러니까 언제요? 아 저번 주 말고. 아 오늘. 이번 주가 어떠냐? 저번 주거 말고. 아 오늘은 이제 저는 이제 최애 길거리 음식은 저는 계란빵입니다. 예? 계란빵? 예. 여기 없었는데. 맛있다. 오늘 계란이 들어간 게가 완숙 반숙. 왜 갑자기 계란빵이 나와? 반숙이지. 반숙 계란 반숙. 반숙이지. 반숙 먹으면 속 쓰려. 계란빵을 반숙으로 먹어? 박일이는 오늘 어땠어요? 아 왜 갑자기 계란빵 얘기가? 강일이는요? 저는
오늘 아니...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저요? 저는 델리만주가 좋아요. 델리만주. 아, 델리만주 좋지. 델리만주는 냄새만 맡아도 정말. 맞아. 그 약간 집 나간 며느리가 저기 백보에서 맡고도 돌아온다는 음식이 델리만주 아니에요? 델리만주가 근데 어떤 음식이야? 그것도 달달한 거야? 슈크림빵 들어. 안에 약간 슈크림이 들어있는. 슈크림 부어빵. 근데 안에 겉에가 약간 좀 덜 바삭하고. 어. 말랑말랑해요. 호두과자 안에 슈크림 들어있는 느낌. 호두과자는 약간 근데 겉에가 바삭하잖아. 근데 델리만주는 안 바삭해. 근데 뭔가 항상 난 길거리 음식 생각하면 드는 생각이 향도 너무 좋고 뭔가 딱 냄새만 맡았을 때는 되게 달짝지근한 느낌보다는 고기나 이런 구운 야채 같은 게 막 송송 만두처럼 들어있는 느낌의 냄새인데 막상 먹으면 달달하니까 항상 그게 살짝 실망스러웠거든. 그래서 안 먹게 됐던 것 같아. 그런 건 없나 길거리 음식? 만두. 김치, 고기. 시리얼? 길거리 음식이 만두야? 만두 길거리 음식. 왜? 길거리 음식이 만두야. 뭔 말이야? 만두를 길거리 음식이라고 할 수 있어? 길거리에서 요새 먹으면 납작 음식이지. 납작 만두가 길거리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맛있어요. 야채. 야채 핫도그. 아니 이제 야채 호떡. 고속도로 야채 음식. 호떡 카레 호떡. 야채 호떡 카레 호떡. 고속도로 음식. 자, 그럼 끝내기 전에 다음 주 회의 한 건을 정해봐야지. 가짜 박스. 자, 우리 가짜 박스. 가짜 박사. 어떻게 외우고 있니? 오케이, 감사합니다. 만두들 싼 거 먹으러 그래, 길거리.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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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100원짜리 뭐예요? 100원짜리 넣어놨네. 놀고 있지? 놀고 있어. 놀고 있어. 광희 씨부터 한번 볼까요? 자, 먼저 볼까요? 예. 축구에서 아, 루시 장학 퀴즈 OX 퀴즈. 뭐 OX? 넌센스 속담 등 속담 등 알 것 같은데 모르겠고 쉬운데 어려운 것 같은 문제들 같이 풀어봐요. 라고 CYSSYY 님께서 재밌겠네요. 보내셨는데 이거를 그러면은 다음 주에 OX 퀴즈, 장학 퀴즈 뭐 이런 식으로 넌센스 속담 등 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김과장 알아서 준비해가지고 보고서 올려놔. 자, 다음입니다. 아, 그리고 루시 버전 수우파도 보고 싶어요. 꽤나 멋지게 대결하는 모습 귀여울 것 같은데 제발요라고 하셨는데 일단 멋지게는 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에이, 그럼 뭐 멋지게, 멋지게 대결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제 할 때가 됐다. 저스트 댄스 루시 파트장들의 라스푸틴 대결 기대하고 있다고요? 에이. 라스푸틴 대결이 뭐야? 라스푸틴이 뭐야? 라스푸틴 대결? 닌텐도 게임. 닌텐도 게임 나 라스푸틴. 그러니까 몸으로 춤추는 라스푸틴 게임인 거죠? 그런 거 같다. It's my turn. Yes. Yeah. Your turn. Yes. 고수친형이니까 수험생 컨셉으로 수능 당일 각자 입었던 옷 입고 수능 또는 시험 때 썰이나 멘탈 관리하는 방법 같은 여러 팁 듣고 싶습니다. 추가로 루시와 관련된 시험지를 루시 멤버들이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플러스 현 수험생들 수능 응원도 해줬으면 하는 조그마한 바람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다음 주 이 시간이면 한국사 시간이잖아. 그러니까 한국사 시험을 보면 되지. 다음 주에 제가 PD로서 말하자면은 이제 뭐 수능 때 입었던 옷을 입고 와서 춤을 추다가 그치. 갑자기 퀴즈를 하다가 그렇지. 그렇지만 게임을 하고 게임까지 하고 수능 때 입었던 옷이 수능 때, 수능 때 입었던 옷이 기억나요, 근데? 우린 교복, 나는 교복이 그렇지. 저 수능 아이 기억이 안 나요. 나 수능 날에 진짜 큰일 날 뻔했잖니? 왜? 제가 수능 날 수능 날 때 연습생이었는데 제가 그 회사 연습실에다가 수능 원서를 두고 나온 거야. 아, 그 수험, 근데 수험 번호를 지금 우리는 이제 소속 아티스트니까 지문 찍고 들어가면 되잖아. 나는 지문이 없어. 안에서 열어줘야 되는 거야. 근데 새벽에 가잖아. 학교를 아침에 가잖아. 근데 아침에 딱 갔는데 건물에 아무도 없지 회사에. 나 시험 못 볼 뻔했잖아. 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아서 거기에 분명히 이뻐가 해결이 있었을 거예요. 대체. 그래서 아빠가 진짜 그래서. 죽도록 혼났어. 그렇지. 대응책이 있겠지. 나중에 이제 일단은 입장을 시키고 갖고 온다든지. 자, 혹시 지금 방송 보면서 잠깐 쉬고 있는 수험생들 계신가요? 자, 우리가 댓글 보고 이제 쿠폰을 쏠게요. 좋아요, 좋아요. 맞지. 얼른 얼른 또 댓글 또 해주시면. 수험생들 남겨주세요. 진짜. 우리가 또 뭐 직접 가서 엿을 뭐 이런 거나 뭐 초콜릿이나 이런 걸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초콜릿 쿠폰. 예, 쿠폰으로. 아하. 네, 초콜릿 쿠폰. 좋아. 그래야 잘 본다. 맞아요. 우리가 죽겠다. 떨리겠다. 진짜. 진짜 떨리죠, 이거 뭐. 인생에 제일 떨리는 순간이지. 맞지, 맞지. 그냥 간단한 시험만 해도 엄청 떨리는데. 맞지, 맞지. 진짜 떨리죠, 저번에. 김여름님, 저요. 화이팅, 화이팅. 김여름님, 뭐. 까마귀. 재수를 하셨나? 수능이라. 메롱. 메롱. 저요. 어떻게 다. 힘든가 봐. 화이팅 화이팅. 멘탈이 진짜 지금 제 정신이 아닐 거예요. 건지 말 티슈. 건지 말 티슈. 재수생이래. 아이고. 아. 아. 건지 말 티슈.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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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재수 없어 이제. 재수생이면 나하고 동기로. 이런 말 안 했어 옛날 학교 다닐 때? 했죠. 예, 네, 우리 재수생한테 해줘야 돼. 아 진짜? 진짜 재수 없다. 아 그래? 나 한국에 안 살았어가지고 몰랐어. 아. 난 삼수했는데. 한국 송님 한국 지리 만점 제가 가져. 우와 지리 만점. 하. 15점 아니야? 지리면? 50점. 50점이야? 50점. 가져가세요. 아닌가? 내가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기 위해 제가 합격했던 썰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저는 경희대학교 수시에 붙었는데요. 경희대학교는 저 가장 느려요 발표가. 그래서 친구들은 막 다 발표 나가지고 막 어쩌질 거야 하는데 다른 학교 난 다 떨어지고 경희대만 남은 거야. 그래서 아 진짜 딱 망했다 이러고 버스 타고 이제 집에 딱 가고 있는데 갑자기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야 은상아 경희대학교 떴대. 너가 확인해 봐서 너 어떻게 됐어? 난 떨어졌어. 너 거 봐봐. 이래. 봤는데 붙은 거야. 그래서 그 버스 안에 기사님이랑 아주머니랑 아저씨랑 학생 한 명 이렇게 타고 있었는데 내가 붙었다. 이랬는데 갑자기 버스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같이 우와 그냥 춤췄어. 진짜? 다 같이 춤춰줬어. 아, 착하시다. 버스 안에 계신 분들이 다 같이 엄청 기뻐해줬어. 진짜 고마우신 분들이. 그래서 그런 생각하면서 좋은 생각하면서 보시면 힘이 되지 않을까요? 떨린 것도 없어질 것 같아. 야 아름다운 버스 안의 풍경이다. 우리 김현우님 아까 가만히 있어봐. 수능 7일 남았는데 응수시내 보고 있습니다. 아이 그럼요. 그렇지. 제 동생이 고3인데 지금 응수시내 못 보고 독서실에서 공부 중이에요. 제 동생 김도현에게 아이고. 응원 부탁드립니다. 도현 씨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도현이 화이팅. 화이팅. 도현 화이팅. 열심히 하고 자요. 보자고. 자 이분들께 일단은 그 저거 드리는 거죠? 초콜릿 쿠폰을 초콜릿 보내드리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스. 수능 잘 보세요. 예. 그리고 몇 가지 또 수능의 꿀팁 같은 게 있대요. 이제 그런 걸 좀 하나씩 읽어볼까 봐요. 네, 좋습니다. 예. 예찬형부터 읽을까요? 네. 1번 일주일 동안 컨디션 관리 잘하기. 그렇지. 무리하게 밤새거나 너무 많이 자면 안 됩니다. 맞아. 막 공부는 확실하게 나도 가사 쓸 때 낮에 쓰는 게 더 잘 써져. 좋은 가사 나오고. 컨디션 관리를 해야 되니까. 같지. 2번 안 먹던 음식 먹지 말고 긴장하면 목마를 수 있으니까 물 넉넉히 챙겨 가시고 화장실 갔다 오면서 스트레칭도 꼭 해야 됩니다. 스트레칭 꼭 하셔야 됩니다. 스트레칭. 좋아요, 좋아요. 예. 좋습니다. 아 이거 중요합니다. 두꺼운 옷 말고 여러 겹을 껴입고 가기. 왜냐하면 덥거나 졸릴 때 벗을 수 있어요. 이게 두꺼운 걸 입고 가면 이제 불편하니까. 아 그럼 예. 이건 생각 못했네. 네 번째 주머니하고 가방 도시락 통에 그 안에 전자기기가 없는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맞아요. 이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시락 싸가는 거예요? 도시락 싸가죠. 그죠. 매년 수능을 볼 때마다 항상 도시락통 안에서 핸드폰이 그 울려가지고 맞아. 그 부정 그걸로 떨어진 사람이 많았어요. 와, 왜 도시락통에서 매년. 핸드폰이 울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보통 싸주시고 깜빡하고 넣으시는 분도 계시고 같이 긴장을 하셔가지고 매년 있어요. 매년. 예, 마음 아파. 확실한 거는 긴장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맞죠. 긴장하지 말고 그냥 놀러 간다 생각하세요. 좋습니다. 어렵겠지만. 파이팅. 잘 놀다 오세요. 잘 놀다 와. 예.
자, 그럼 수험생분들은 시험 잘 치시고 우리는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만나자. 예. 안녕. 안녕. 다음 주에 봐. 안녕. Stars shining so brightly whisper to dream of night full of the starlight ringing my heart beating songs moon shining to guide me There's no worries, now you can hold my hand Time to fly, songs never fade out Make my heart longing to see마음을 울리는 소리